같이 듀엣하고 싶었던 여자아이돌 아니면 여자 가수. 네,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윤하 누나도 그렇고 네, 뭐 여러 가지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좋습니다. 네. 205님 브레이브걸스는 피스켓돌스 말고 닮고 싶은 한국 뮤지션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뭐 다 얘기해도 좋아요. 통틀어서 아니어도 윤하는요? 저는 그 윤하 선배님. 윤하. 윤하. 윤하가 윤하를 좋아하는. 네, 윤하 선배님 되게 좋아합니다. 어때 윤하 괜찮습니까? 괜찮아요. 괜찮네. 불러봐. 괜찮네. 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밴드부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거 비밀번호 486. 네. 그렇죠. 아주 나 네. 좋아해.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하지 마라.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. 네. 하루에 몇 번 사랑을 거기 가야지.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.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.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질 수 있도록. You are my secret boy, boy, boy. Bye, bye, bye. 잘한다. 그럼 다른 멤버들도 아 이분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다, 듀엣 해보고 싶다 있어요? 비니 씨는? 아 저는 제가 가수의 꿈을 가지게 해주셨던 윤하 선배님과 듀엣했으면 좋겠대요. 왜요? 듀엣했으면 좋겠대요. 알겠어요. 혓바닥 어디 갔어? 혓바닥 어디 갔어? 죄송합니다. 좋아하는 노래는 뭐 좋아해요? 평소에 뭐 발라드 만약에 부를 기회가 되면? 네, 발라드 저는 원래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 네. 편이에요. 그래서 네.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? 아 그러면은 많이 아시는 곡인데 제가 윤하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기다리다라는 곡인데요. 아 네. 너무 좋아하죠. 아홉 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.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.